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2024년도 보험 청구의 개정 정리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산정 지침 공부하시면서 이게 매년마다 그리고 연에 몇 번씩이라도 산정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좀 모아가지고 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정 지침 강의 들으시고 요거 먼저 요거 같이 함께 들으셔도 되고요. 먼저 들으신 다음에 지침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이제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환자분들에게 꼭 미리 이야기하셔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장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앱으로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앱 사용하시는 거 숙지하셨다가 환자분들에게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확인에 있어서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요.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 그리고 건강보험증도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요거 환자분들과 혼선 갖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이제 우리 산정지침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에 바뀐 것들부터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들 중에 2022년도에 바뀐 것들도 가끔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이번에 바뀐 것과 2022년도에 바뀌었던 것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